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부분, 이걸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인카드 관련해서 경찰이 두 달 전에 경기도청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 뭐 식당을 비롯해서 120여 곳의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다라고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파는 곳 이런 거, 소고기, 뭐 초밥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미 법인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재명 부부 소환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성남FC 의혹, 더 나아가서 정말 굵직한 대장동 비리, 이재명 부부의 소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체화되고 있다는 움직임입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검경 수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최근에 그 법인카드 사용한 곳 120곳을 압수수색한 부분, 경찰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재명에 관련되는 대장동 비리, 성남FC 법인카드 횡령,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는 달았는데 과연 이 수사들을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검찰 지도부도 다 바뀌었고 경찰 지도부도 다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기도청 압수수색, 성남시청 압수수색, 또 필요한 모든 압수수색은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 관련해서도 두산건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그 관계자들이 재판 중이니까요. 검찰과 경찰이 많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새로 검찰 지도부, 새 경찰 지도부도 그동안 수사한 기록들을 모두 검토를 거의 끝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남은 것은 이재명 부부의 소환이죠. 이 이재명 부부의 소환이 임박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어차피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이재명과 김혜경을 소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를 거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그렇고 이재명 부부, 이재명 자신에게도 그게 사실은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뭐 정말 동네 북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뭐 모두가 비판을 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뭐 누가 나와도 이번 선거는 뭐 어려웠다, 김대중 노무현이 와서 선거를 치렀어도 어려웠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러면 뭐 공천은 뭐하러 합니까? 이재명 송영길이 뭐 그렇게 어려운 선거면 뭐하러 나왔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검찰, 경찰이 이 이재명 관계되는 대장동 비리, 그 다음 성남FC 관계 부분, 또 법인카드 부분, 검경 나오는 이야기로 압수수색,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 확보가 되었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제 이재명 부부만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재명의 장남인 이동호, 그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거의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당장 지금 당에서 굉장한 위기에 몰려있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책임론, 이재명에게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뭐 거의 합리적인 지적이고요. 그 다음 이재명이 이런 상황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으면 자신이 정치적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다. 지금 정치적 존재감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또 이런 법적 책임들, 각종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권에 도전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찰, 검찰 소환이 일어나면 이재명은 당연히 탄압을 주장을 하게 되고,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울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재명 스스로도 금배지를 따는 것이 검경 수사로부터 방탄용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제안하는, 이걸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완전히 없애는 이런 방법은 아니고 제안을 하면 또 충분히 얼마든지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방탄에 나서는 이런 일은 사실 좀 어려울 것이다. 국민 여론에. 국민 여론은 아예 불체포 특권, 뭐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 다 없애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 해산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경찰의 소환조사, 이재명 부부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정밀하고 엄격하고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이라도 과잉의 소지가 생기면 이재명은 그 틈을 비집고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정치적 생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압수수색과 관계자들 수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많은 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 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소환이든 뭐 또 일부는 서면이든 이 조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최소한 정밀하게 하되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재명 부부를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통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그런 법적 책임을 묻는데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그 부분을 노리고 있을 텐데 검찰과 경찰도 지금 검찰, 경찰, 새 지도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사 또는 특수수사에 관련돼서는 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실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서 검찰, 경찰 소환이 임박했다. 그 검찰과 경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엄정해야 한다.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지 스스로도 국민들이 보는 눈에도 과잉이다 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재명 부부를 법정에 세우는데 또 법적 책임을 묻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